분들 힙합퍼 분들 같을 텐데 약간 무섭다.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나? 토크를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저희는 서울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힙합 댄스 크루 한야입니다. 야. 한야 뜻이 뭐죠? 엄청 추운 겨울 밤인데 오늘 상당히 덥네요. 혹시 그 크루의 수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가 역시 남다르십니다. 아, 당연하죠, 그렇죠. 오늘 이 소운스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희 잘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잘해요. 나 잘해. 어쩌라고. 네. 이런 거 있어. 아, 요즘 MG 마인드. MG신가요? 96년생입니다. 저보다 동생이에요. 네? 네? 우리가 동생이라는데? 아니, 내가 누나라고. 그러시겠죠. 이 자식이 96년생이면 28? 네, 28살. 그럼 다 어리신 거예요, 28보다? 26, 다 28.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구예요? 다 동갑이. 어허이! 이 친구들, 나 32야! 예의를 같이 가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라인업 배틀 8강 지금 멘트 올라와서 저기서? 네, 힙합 사이드. 네, 이제 곧 배틀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노래 깔아드릴 거예요. 네. 오, 힙합! 와, 각기! 와, 뿌이뿌이뿌이. 와! 이거 춤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힙합? 프리스타일 힙합. 댄싱 라인 임정섭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그리고 있으면 방송 나오거든요. 티빙에서 때춤이라는 프로그램 나오는데 그것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김에 이렇게 문제도 한번 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K무비 한번 갑시다. K무비? K무비. 5만, 5만 원 빵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세 문제 맞추시면은 바로 인당인가요? 에? 인당 5만 원. 너 따라와. 너 이 자식! 영화 좀 자주 본다. 내가 CGV VIP다. 아, 이제 우리 준영님이 네.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는? 최근에 범죄도시 3 봤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최근입니다. 영화배우 송강호의 출연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옥자, 2번 신세계, 3번 해운대, 4번 마약왕, 5번 끝까지 간다. 4번 마약왕입니다. 마약왕에 네. 나왔을 것이다. 정답 맞나요? 정답! 아, 마약왕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아, 네. 자, 광주 오셔가지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예. 뭐 드셨어요? 맛싸움이라고 삼겹살 집이랑 낙지덮밥. 네, 낙지덮밥 유달식당이라고. 영화 배우 마동석이 출연하지 않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마스터, 2번 범죄도시, 3번 성남왕조, 4번 굿바이 싱글, 5번 이터널스. 1번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나머지는 다 보셨어요? 예.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 예, 네, 영화 좋아해가지고 원래 꿈이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춤이 더 재밌더라고. 그럼 뭐 혹시 외우고 있는 막 대사 같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잘 빠져나가! 없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1번 맞습니다. 1번! 1번 맞나요? 세레모니! 자, 3번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칸, 베를린, 베니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영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아시스, 2번 성훈회차, 3번 미리암, 4번 올드보이, 5번 아가씨. 아, 이건 진짜 영화 많이 봐도 이거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다. 1번 오아시스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1번하고 3번 헷갈리는데 같이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미량! 아... 미량일 것이다. 자, 미량! 정답 맞나요? 어떻게 너무 아쉽게 틀렸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좀... 아, 그렇죠, 이게 한국의 정이잖아. 또 그냥 기회를 드릴 순 없잖아. 어떤 뭔가 개인기라던가 이런 게 그냥 춤추면 돼. 어, 춤, 춤, 춤추면 돼요. 어, 노래 뭐 아무거나 아까 내가 노래 없이 서로 해봤는데 좀 많이 옆에서 이런 거 해주지 않나요, 보통? 와. 댄서계 이동진. 청룡 영화제 여우 주연 3 수상자와 작품이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도박하는 게 무슨 여우? 쩔 수 있어. 본 영화는 뭐예요? 응. 본 영화는 친절한 금자 씨랑 응. 타짜랑 응. 아이캔스피크. 요새 봤어요? 예. 윤여정 씨와 손예진 씨. 손예진 씨와 윤여정 씨. 근데 윤여정 씨는 탔을 것 같아. 뭐라도. 내가 봤을 때 환희야. 윤여정 씨 다른 걸로 탔어. 아, 다른 거 뭘로 탔을까요? 기생충?
기생충 안 나오셔요. 유현수 누군지 모르지. 아, 조효정 헷갈렸어. 아! 나 5번이야, 5번, 5번에. 오케이,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네. 자, 정답 5번 맞나요? 정답! 어, 정답! 자, 축하드립니다!